안녕하세요. 스타트 토익 강사 하지은입니다. 자, 토익 시험 역시 공부해보니까 계속 어렵지요. 가장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단어를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마련한 어휘 마스터. 자, 저희는 지금 700 이상 점수의 필수 어휘 문제, 자주 등장하는 비슷한 어휘의 의미를 잡아라.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단어장, 어휘장은 준비되셨지요? 같이 1번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탑 1, marginal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petty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아마 marginal이라는 형용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보통 한계의라는 뜻의 형용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어떤 것이 매우 작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패트는 문제나 사건이 작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사소한 소규모에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물론 지금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사소한의 의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두 개의 의미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의 뜻이 있기는 하나 같이 명사랑 공부를 해두시면 별로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옆에다가 단어 우선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널 코스트를 제가 지금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널에다가 profit. 자, 앞에 있는 마지널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코스트를, 또는 밑에 마지널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profit을 수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한계 수익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한계 수익 또는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뜻은 생산비가 겨우 나올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수익을 우리가 이제 한계 수익 또는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매우 작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 이익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마지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PT는 이제 사소한 소규모의, 소규모의 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예문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It seems like that it will make only a marginal difference. 아, 목이 자꾸만 잠겨가고 있어요. 자,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것은 사소한 차이만을 만들 것 같습니다. It seems likely that 나왔는데요. 자, marginal difference, 사소한 차이, 즉 이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He tend to petty revenge. Petty revenge, 사소한 revenge, 복수, 안갚음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여기서는 지금 사소한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 명사 marginal cost, marginal profit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한번 보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탑2는 admittance 그리고 admission.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일반 명사와 추상 명사인데요. 자, 우선은 admittance가 입장이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고요. 자, 그리고 admission은 입장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뒤에다가 admission fee를 더하기도 해요. admission fee 역시 입장료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밑에 admittance 입장이나 입장 권한, 입장 허가의 의미를 가진 불가산명사이다. 자, 그 다음에 admission은 입학, 입장료의 의미를 가진 불가산명사이다. 두 개의 뜻이 정확히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암기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he gained admittance to the restricted area. 자, 그래서 뒤에 전명구 나왔어요. 자, 제한된 구역으로 갈 수 있는 admittance, 허가권, 권한을 얻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는 Art Gallery는 charged 5 admission. 자, 5달러의 입장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To the exhibition. 자, 그래서 admittance, admission, admission은 admission fee. 함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탑 3. Appointment. Appointment와 promise. 자, 우리 보통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별로 구분을 없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appointment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plan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어, 나 계획 있어. 나 조금 이따가 약속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바로 appointment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promise는 공약, 다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 appointment는 보통 뒤에 appointment with, 자, 누구누구와의 약속 또는 누구누구와의 예약, 이런 식으로 with 누구 보통 많이 나와주겠죠. 자, 근데 이제 promise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알아놓으세요. promise of, 자, 이것이라는 공약, 그 다음에 또 밑에 promise to 부정사, to 부정사 할 것이라는 언약 또는 다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볼까요? The union leader는 did not fulfill, 이행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His campaign promise. 복합명사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복합명사, campaign promise. campaign promise 선거 공약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I have an appointment with 누구와 valued client, 고객과, 근데 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있어요. plan, 일정이 있습니다로 역시 대체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top 4, comparable, 필적한 면한, 그리고 comparative, 비교에 또는 상대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선 comparable는 두 가지로 암기하세요. be comparable to 또는 be comparable with.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be comparable to, be comparable with. 누구, 무엇 무엇과 유사하다 또는 무엇 무엇과 필적할 만하다. 필적할 만하다라는 것은 비교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이 비교해봤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 오, A라는 물건은 B라는 물건에 필적할 만한데, 비교할 만한데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comparabl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comparative는 비교의라는 형용사 또는 상대적인, 얘가 이제 좀 중요한 단어네요. 그죠? 자, 밑에 예문 보시겠습니다. Inflation is now at a rate comparable with that in other advanced countrie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inflation은 is now at a rate, at a rate. 자, 요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전명구가 보어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비율이냐? 뒤에 있는 comparable with라는 형용사구죠? 앞에 있는 rate를 요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즉, 비슷합니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The company is a comparative newcomer. 자, 신생 기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명사죠. 자, 그래서 comparative, 상대적인 신생 기업입니다. 이제 영어로 해석을 했을 때는 상대적인 신생 기업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나라로 이제 의역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신생 기업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하신 게 형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관사죠. 그리고 뒤쪽에 comparative, 밑에다 다시 쓸게요. 관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지 그 뒤에 newcomer라는 명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상대적으로라는 해석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다가 부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comparatively, ly가 들어가면서 이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라는 부사가 있기는 하지만 해석이 이렇다고 해서 부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p 5, permission하고 permit. 자, permit이라는 분명히 동사가 있기도 해요. 그죠? 허가하다. 하지만 명사로서 허가증. 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증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반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permiss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 명사로 허락, 허가. permit은 허가증이라는 의미로 주로 building permit, 건축 허가증 셀 수 있어요. 가산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residence permit, 주거 허가증.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었던 단어는 아무래도 parking permit이겠죠? parking permit, 주차 허가증. 보통 이 차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다니죠? 그게 바로 parking permit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문 they obtained permission to, 밑에 to 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 하라는 허가를 obtain, 얻어냈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the new resident는 apply for, 신청하다죠? the parking permit, 복합명사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주차 허가증을 신청했다.
자, top six, personally, 그리고 respectively. 자, 한국어 단어만 보면은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거는 각각 각자, 이게 뭔가 다른 거. 자, personally는 뜻과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respectively는 어떤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각각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밑에는 they had made conclusion, 결론을 내렸대요. 뭐 하지 않고,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 getting to know me personally, 즉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즉 나를 getting to know,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personally를 사용을 했는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They received sentences. 구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형량. 형을 받았습니다. of 1 year. 1년. 그리고 8 months. 1년하고 8개월을 각각. 지금 앞에 주어가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각각 받았다라는 뜻의 respectively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top 7은 affect와 effect.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affect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항상 뒤에 목적어를 가져서 그 뒤에 있는 목적어에 영향을 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자, 그리고 effect는 명사입니다. 우선 품사가 다르네요. 그죠? 자, effect는 명사로 영향, 결과. 자, 근데 이것이 사실은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have라는 동사에다가 an effect on something이라는 문장을 나타내 준다라는 건데요.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 opinion will not affect my decision. 내 결정에 will not affect,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근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This c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environment. 여기는 어때요? have 가지더라. 뭐를? adverse effect. 반대의 효과, 역효과를 말하는 거죠. 역효과를 have, 가지더라. 결국에는 위의 내용이나 아래 내용이나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은 맞아요. 단지 이제 이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effect는 동사로 바로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다. 그죠? 하지만 밑에 있는 effect는 have an effect, 그 다음에 뒤에 on something이라고 나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ve an effect on something. 자, effect랑 동의어로 have an influence on, 또 have an impact on. 자, effect에 다 동의어들입니다. 같이 외워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number 8. considerable이라는 상당한 또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considerate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사려 깊은 사람에 대한 캐릭터죠. 자, 그래서 밑에 considerable은 중요한, 상당한, 양을 나타낼 때, 그죠? 상당한 양, 어우, 이거 양이 굉장한데,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onsiderate는 be considerate of의 형태로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에게 사려 깊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자, all passengers should be considerate of others. others가 의미하는 게 이제 대명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려 깊어야만 합니다.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자, 여기에서부터 amount까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상당한 양. 그래서 어떤 양을 말하는 겁니까? 시간과 돈의 상당한 양을 나타내는 거겠죠. 앞에 있는 is은 가주어,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considerable 같은 경우는 부사로도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considerably.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라고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뭐 증가를 했더라, 상당히 감소를 했더라, 이런 식의 가감동사 역시 뒤에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부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Top 9. Recently와 soon. 뭐, 요거는 뭐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정도? 그죠? 자, 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recently는 가까운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라고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죠? 자, 최근에 일어난 일. 즉, 현재 완료의 표현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자리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항상 have, 그 다음에
recently, 그리고 뒤쪽에 pp. 요런 식으로 참 많이 나오는 부사 중에서 하나입니다. 현재 완료를 나타내주죠. 자, 그 다음에 수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즉 앞으로 있을 미래에 일어나거나 바로 나타낼 것을 의미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시제 보세요. He has recently returned. 현재 완료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자, 현재 완료를 나타내주는데 recently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It's a pity you have to leave so soon. Have to leave so soon. 곧 떠나야 한다라는 앞으로 미래의 내용을 역시 가정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it's a pity. 뒤에 있는 to 부정사 자체가 진주어가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to 부정사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it's a pity. 유감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p 10. 자, personally, 그리고 respectively. 자, 아까 나왔었던 단어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personally, respectively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top 1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ccurately, 정확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assuredly, 확실히. 틀림없이 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차이가 없는데 accurately는 모든 세부정의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고 사실과 다르지 않음. 즉, 의미로 보자면 correct하다라는 내용이에요. correct, 맞다, 그죠? 다르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히 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ssuredly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라는 내용이에요. 확실하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약간씩 달라요. 그죠? 자, 밑에는 지금 보면은 The new student answered accurately.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orrect라는 단어 있죠? correct, 올바른. 우리가 정답에 맞췄을 때 correct, 반대말은 wrong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accurate는 정확하게 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다? correctly. 올바르게, 맞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assuredly는 자, 밑에 if they lose their hold on the tree root 자, 이 나무뿌리를 놓친다면은 they will be assuredly drowned 물에 빠질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맞게 물에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맞게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correctly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자, 물 보듯이 뻔하게 그죠? 그런 식으로 보통 틀림없이라는 의미로써 assuredly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여러분들 accurately를 correctly와 함께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top 12. reserved와 preserved. 자, reserve가 똑같이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겠는데요. reserve는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즉 예약된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preserve는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오염이나 파괴. 오염이나 파괴 등에서 보존되고 보호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we didn't like the reserved table for us. reserved table. 즉, 예약된 좌석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뭐 보통 reserved area 또는 reserved table. 이렇게 많이 쓰죠. reserved parking lot. 주차 공간.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테이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예약된 테이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he was excited to find the well-preserved skeleton. 해골이네요. 그죠? 잘 보존된 파괴로부터 보존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13번에는 required와 obliged. 둘 다 이제 타동사로서 보통 5형식 동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5형식 동사. 그래서 기억나세요, 혹시? require, 목적어, to do. 또는 둘 다 똑같아요. oblige, 목적어, to do.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요구하다, 또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식의 동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5형식 동사인데요. 그것에 대한 분사형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Required는 주로 기관, 단체, 회사 등의 규정, 권한에 의해서 제시된 전제 조건. Obliged는 법이나 양심에 의해 의무적인 상황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즉,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필수적인 행위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는 분명히 뜻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의무인가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example. One of the required documents is lost. 자, 필수 문서예요.
즉 필요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는 문서를 나타낼 때 필수 문서, 그래서 required document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document 자체가 의무 문서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밑에 doctors are obliged to keep patients. 자, doctors are obliged, 즉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Keep patients alive, 환자들을 살려두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살려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임으로 are obliged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4번에는 superior 그리고 incomparable이 나와 있는데요. 자, superior,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 효과적이고 더 힘이 있는 것으로 주로 우리가 superior to 비교급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to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뒤쪽에 than을 쓰시면 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uperior to 무엇무엇보다 뛰어난이라는 라틴 단어의 비교급이죠. 자, 근데 밑에 있는 incomparable은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좋아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자, 저희 아까 했었던 comparable with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죠? 뭐와 비교할 만하더라, 필적할 만하더라, 그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즉, 비교할 바가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어. 왜?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Some people say that BMW is superior to every other car on the road. 자, 다른 차, 어떤 차보다도 우월하다고 superior to, 그죠? 우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Censorship still exists but now it's absolutely incomparable with what it was. 자, absolutely incomparable with. 역시 앞에 완전히 뛰어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bsolutely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완전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 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에는 provide와 serve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provide는 여기 지금 보면 제공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죠. 그죠? 제공하다. 근데 serve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하다예요. 뜻이 둘이 다 똑같아요. 둘 다 제공하다. 근데 뭐를 꼭 공부하셔야 되냐면 provide는 뒤에 provide 다음에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serve는 제공하다의 뜻일 때는 serve 다음에 사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provide는 제공하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제공하다. 뭐를? 사물을. 사물 앞에다가 with라는 전치사를 써주는 거예요. 하지만 serve는 뒤에 목적어를 사물로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사람에게 라고 쓰고 싶다면 to라는 전치사 플러스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니라면 serve 다음에 사람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with 사물이 아니라 그냥 사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공하다의 뜻일 때는 provide 사람, with 사물이거나 아니면 serve 사물 to 사람 또는 serve 사람 사물이라는 사형식의 형태. 자, 그리고 그 뜻이 아닌 serve는 2번 돕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지요. 자, 그때는 뒤에 그냥 serve 사람,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erve as, 뭐 내가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이 역할을 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은 The chief served us a delicious lunch.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다. 자, 밑에는 The sofa had to serve as a bed. 자, serve as a bed. 침대로서의 역할도 해야만 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We are pleased to provide them with assistant가 나왔는데 자, provide, 우리는 제공하게 되어서 them, 그들에게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들에게 뭐를? 보조 또는 도움이란 뜻을 가지는 명사죠. 그들에게 보조 또는 도움을 제공하게 되어서 we are pleased, 기쁩니다 라고 해석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탑 1부터 탑 15까지
단어를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쭉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1탄인 어휘집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저 하진 스타트 토익 하진 강사는요, 1탄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어휘를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하는 형태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탄을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2탄으로 넘어오셔서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해주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